안녕하세요, 덕베이스입니다. 오늘 소개할 베이스는 알렉빈 베이스입니다. 거의 포데라보다 먼저 커스텀 회사를 세운 그 악기고요. 국내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. 물론 뭐 공식 수입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수입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. 굉장히 고가의 악기고요.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연주자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고가는 좀 비교적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하이엔드 악기자답게 굉장히 완성도가 좋고요. 이 베이스는 이제 사연 베이스이고 알렉빈 자체 픽업이고 바디는 마호가니 바디, 그 다음에 탑은 플레임 메이플 탑, 이 피니쉬가 이 무광이어가지고 굉장히 나무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. 지판은 에보니 지판이고요. 24플랫 악기고 35스케일이라서 굉장히 길게 잘 음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, 방식은 스루넥은 아니고 볼트온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접합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. 악기 무게가 생각보다 굉장히 가벼워요. 보통 알렉빈 악기가 되게 무거운데 이 악기는 한 4kg 초반대에 나가는 것 같아요. 되게 가볍고 느낌이 굉장히 좋은 그런 악기입니다. 상태는 뭐 많이 사용을 안 해서 플랫은 거의 새 것 같고요. 녹음용으로만 제가 사용했던 악기입니다. 브릿지는 이제 자체 알렉빔 브릿지인데 엄청 견고합니다. 새들이 주저앉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. 알렉빔 베이스는 뭐 스탠리 큰락이나 이런 또 흑인 연주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베이스이고, 국내에서도 매니아층도 있고 한번 이 악기 사용하신 분은 알렉빔만의 그 어떤 단단한 사운드, 거기에 굉장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악기입니다. 이 악기를 제가 사운드 샘플을 해보니까 정말로 소리가 단단하고 몰지게 나오는 것 같아요. 마호가니과 에보니 지판은 저음역대도 좋으면서 탄탄한 그런 소리를 내주기 때문에 알렉빈 베이스가 궁금하신 분은 덕베이스에 방문하셔서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라고요. 제가 이 악기를 짧게나마 만져본 소감으로는, 라이브 연주하거나 클럽에서 연주했을 때 굉장히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악기 같아요.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상당히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유로운 악기? 예.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재즈 베이스 사운드는 아니고 개성이 있고 매력적인 그런 악기입니다. 뭐 EQ 여기 보면 이제 액티브 악기고요. 액티브만 사용할 수 있고 마스터 볼륨, 픽업 블렌드, 베이스, 트레블, 비교적 간단한 EQ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, 넥감이 상당히 편합니다. 그리고 밸런스도 좋고 악기의 전체적인 그런 알렉빔의 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베이스가 입고 되었으니까 방문하셔서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